맛좀 볼래?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릿빠릿한 21살 여대생입니다. 제겐 늘 파격적인 1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짠! 내가 만든 볶음밥이다. 복숭아 볶음밥. 오. 짜잔! 이번에는 비타민 알약밥이다. 어? 짜잔! 이번에는 비타민 알약밥. 폼페이 계란찜. 진짜 맛있다. 야, 니도 한 입 먹어봐라. 아, 진짜. 지 혼자 처먹을 것이지. 제게도 자꾸 먹으라고 강요를 해요. 더 걱정되는 건 이 우유를 먹었는데 이 뭐가 잘못됐나? 아, 아이고야, 왜 이러노? 네. 가시는 미쳤네, 이거. 이거 완전 상했다.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제 친구요, 미각 쓰레기예요. 이야, 이거 신전보다. 미스. 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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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미각에 건강까지 잃을 것 같은데 제발 제 친구 좀 말려주세요. 미각 쓰레기. 도대체 비타민 알밥은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오는데. 볶음밥. 예?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음식에 맛들인데. 비타민 알약밥. 예. 희한한 음식을 만들어 온 친구 때문에 고민인 친구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살면서 진짜 처음 들어보는 메뉴거든요. 비타민 알약밥도 뭐예요? 이름 그대로 비타민을 밥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인데 그 반숙을 그냥 그대로. 약간 검은콩 넣듯이 통통 띄어오르는 거예요? 약간 그 검은콩밥처럼 그런 느낌. 근데 그걸 비빈대잖아. 계란 안 익은 계란이랑. 이 친구가 좀 독특해요. 항상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도전 정신이 강하죠. 짜장라면에다가 머스타드를 좀 많이 네? 넣어서. 머스타드 소스? 노랗게 될 때까지. 이거 왜? 다 꿈이 요리사예요? 아니요, 꿈이. 요리사라고. 검은색이 노래져야 되는 거잖아. 네네, 노랗게. 그 친구가 맛있다고 뭐야? 주장을 해요. 달걀찜은 어떻게 해요? 물엿을 한 바가지 다 넣는 그런 거예요. 물엿을? 그러면 달걀찜? 완전 달 거 아니야? 전 먹자마자 입에 넣고 한꺼번에 뱉어버렸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복숭아 볶음밥. 이거 정말 무슨 맛일까요? 그래. 이 친구는 요리에는 많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맨 밥에 복숭아를 크게 썰어요. 아 양념 따로 안 들어가? 아 양념 없어요. 아 이상하겠다. 그거 그냥 볶아서 먹으면.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는데 그건 쇠맛이라요. 쇠맛이라요. 쇠맛? 쇠. 철근 맛이 나고. 이 친구랑 언제부터 친구예요? 이 친구는 중학교도 제부터 제일 친했고요. 학생 때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자주 해먹는 편인데 이제 그때 고문을 되게 많이 당했죠. 음식 고문.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저에게 선사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맛있다. 거기다가? 그리고 제가 모르고 당할 때도 되게 많아요. 무슨 뭐예요? 저희는 안 넣은 줄 알았는데 그걸 넣고 나중에 저희는 모른 채로 그걸 정상적인 음식인 줄 알고 먹는다거나. 아, 처음에 음식 소개를 자 이거 복숭아 볶음밥이야가 아니라 나 볶음밥 먹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쇠 맛이 나는 복숭아 볶음밥이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아, 빨리 만나봅시다. 네. 몇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중에 누군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사실은 중1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해 먹어야 되는 일도 많았고 남동생도 있으니까 챙겨줘야 하는 게 있어서 남동생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동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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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잘 먹어요. 좋아한다고? 네. 나왔어요? 네? 여기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뭔가 안 나오네. 진짜 힘드니까 안 나오겠죠. 예? 아 그럼 혼자 먹지 왜 먹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먹어서 맛있으니까 이렇게 너도 한번 먹어봐라고 아, 복숭아 볶음밥이 맛있었어요? 이상한 거 같지 않아서 그냥 계속 만들게 된 건데 누가 봐도 다 이상한데? 아이디어 출발부터 한번 여쭤봅시다. 네. 왜 비타민을 넣을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건강 생각해서 비타민을 놔뒀는데 밥 먹고 나온 걸 계속 까먹는 거예요, 저희 제가. 그래서 밥 위에다가 그냥 비타민 뿌려서 먹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만든 거 중에 맞았지. 여태까지 만든 거 중에 맞아요. 여태까지 만든 거 중에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조합이다. 뭐 있어요? 본인 생각하기에? 짜장면 머스타드 뿌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맛있어요. 워낙 맛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하니 머스타드? 너무 자존심 상하고 해보고 싶어요. 어? 그렇게 한번 좀 궁금하긴 하죠. 아직까지 이제 우리한테 얘기 안 한 거 중에 네. 정말 이거 환장할 만한
요리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 라면에 환을 넣는. 환? 네, 무슨 환? 무슨 한약 그 환? 네, 한약 그 동그랗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먹기 소화제 같은 그 환? 네, 네, 맞아요. 몇 숟가락을요? 뭐 숟가락으로 따지면 여덟 숟가락. 숟가락으로 따지면 여덟 숟가락 정도. 왜 많이 먹는 거야? 왜? 네. 뭐 세상에. 근데 괜찮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아, 그건 아는데 네. 환은 일단 쓰잖아요. 그렇죠. 맛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은 못했고 아, 라면은 아무래도 몸에 안 좋으니까 아, 건강을 위해서 이거라도 챙겨주자 아. 싶어서 아, 서로 퉁치려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미각 쓰레기 미각 쓰레기잖아요. 미스 미스 에이 미스 옆에 또 누구십니까? 친구로 나온 피해자입니다. 아, 피해자지? 우리 딱 알지. 한라면 먹어봤어요? 한라면? 네, 네. 그 먹을 때마다 쓴맛이 퍼져가지고 막 아 이거 맛있겠지 않냐면서 요구르트를 붓는 거예요. 제가. 라면에? 라면에? 네. 야, 라구르트? 일단 위험해서 안 먹고 싶다는 생각이 위험해서. 위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죠. 예, 그래서 대기실에서 좀 자기가 만든 음식 몇 가지 좀 만들었어요. 오늘 게스트들 먹게 하자. 예, 예. 그래서 저 비위 좋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죠. 자. 보기엔 괜찮아 보여 그냥.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뭐 본인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거부터. 그냥 일반 약국에서 아기들 비타민에다가 그냥 한 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뽑아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계란 후라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쉬워요. 그냥 프라이팬에 밥을 먼저 해서 볶은 다음에 그냥 부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짜장라면이잖아. 네, 그 위에 그냥 머스타드 뿌려서 하면 되고요. 좀 세네 번 뿌렸을 거예요. 아, 그래서 시큼한 냄새가 터지는 거예요. 아, 지금 뿌려서 비빈 거예요, 벌써? 네. 또 뭐 이거 맛있어 보여. 코디를 했네. 그럼 이건 계란찜 뭐 들어갔어? 계란찜, 이거 폼페이 계란찜. 이게 계란이랑 물엿이 들어갔어요. 물엿? 네. 계란에 물엿?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식성대로 좀 드셔보세요. 자, 저는 이 복숭아 볶음밥이 제일 궁금해요. 니도 먹어야지. 먹을만한데 이거? 고기가 저기 때문에. 근데 보기에는 여느 계란찜과 다름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여태까지 계란찜이 다 짜잖아요. 짭짤하잖아. 달짝지근하게 맛있어. 아, 이거 괜찮네.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이거 괜찮네.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게 삼켜봐. 아, 맛있다, 이거? 이거 괜찮네. 삼켜. 진짜 다 삼켰는데도. 네. 이거 괜찮아. 이거 입에 있어, 입에 안 있어. 물엿을 얼마나 넣는 거야, 물엿을. 물엿을 얼마나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래요? 예. 어때요, 신동엽 씨? 이거 괜찮아. 진짜? 진짜로. 계란찜은? 일본식 선술집 같은 데 가면 맞아요, 맞아요. 달걀 나오는 거. 달걀 나오면은 달짝지근하죠. 약간 짭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달하게 그러니까 맛있어. 멋있죠? 여자친구 어때요? 네, 맛있어요. 그치? 진짜? 네. 여기 그치? 진짜? 네. 여기 계란하고 지금 뭐해 막 표정이. 지금 침범만 이상해지고 있어요. 안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그거는 제일 맛있을 것 같으니까 딴 걸 먼저 먹어. 복숭아하고 볶음밥. 복숭아. 자, 복숭아 볶음밥. 새 맛이 난다는 복숭아 볶음밥. 아, 진짜 먹기 싫다, 이거. 진짜. 아빠가 같이 먹어야 돼요? 냄새가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맡은 냄새인데. 근데 그렇게 맛없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 근데 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복숭아가 남아있으니까 다른 맛이 뭐 나쁘진 않은데 새 맛은 나요. 됐는데? 왜 말해봐요? 이것을 일부러 해먹는 맛은 나요. 해도 돼. 이거 맛있어. 아, 이거를 먹고 이상하니까 계란찜을 먹게 돼. 네. 먹은 다음에 계란찜을 먹으면 계란찜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뭐가 이렇게 씹다 뱉은 씹다 뱉은 거 맞아요. 남이 먹던 걸 씹는 거 같아요. 아, 느낌 그 침? 그렇지. 네, 이게 밥이랑 같이 먹다가 이렇게 이거랑 이제 비타민 맛 그냥 얹은 거야? 네. 밥 이게 밥이야? 아, 그 안에도 좀 있어요. 안에도 있고? 이거 비타민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왜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MC분들. 극한 직업이죠, 여러분들? 꼭 이래야만 한 건강을 해치면서 이게 어디가 건강이 좋다는 겁니까, 이게? 지옥 가요, 지옥 가. 음식 같다 이러면. 먹어봤는데. 메인에? 한국 같다 이러면. 먹어봤는데. 메인에? 한국 드셔보세요. 이거.
밥맛을 하나도 안 나고 비타민 맛만 나요. 아, 너무 이상하다. 밥이 새. 밥이 새콤해요. 왜 이 녀석아. 정말? 진짜. 따끔하게 화를 마셔. 밥은 비타민 넣었을 때. 아니 이거 먹고 계란찜 먹으면 괜찮아져요. 저희 빨리 짜장면을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본인이 밥을 먹는데 아삭아삭 소리가 나. 왜 어때요? 어? 비타민 맛이 있잖아요. 비타민 맛이 있대요. 그렇지. 비타민 그 맛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진짜 궁금하다 맛이. 그건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시큼시큼해. 왜 이래? 왜 피해? 왜 이래? 왜 피해? 이게 뭐야? 이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됐어요! 뭘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너무 시큼시큼 상한 짜파게티 이런 느낌 있잖아. 여러분, 계란찜은 해먹어보세요. 맛있게. 집에 해놓고 해먹어봐. 아. 이거 말고 해먹지 마.